네, 새해부터 스타들의 이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이사를 준비해온 스타들. 스타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과연 어떤 곳, 어떤 모습일지 스타뉴스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타들의 새 집, 지금 공개할게요. 청담동, 평창동, 동탄. 그곳으로 톱스타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1년. 톱스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로부터 스타들의 거주 지역하면 한국의 비버리힐스라 불리며 스타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강남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타들이라고 항상 그곳에만 살 수는 없겠죠? 일찌감치 2011년 이사를 예감케 한 서태지. 서태지는 평창동 일대에 주택을 신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스타뉴스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서태지가 거주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300여 평에 해당하는 건물은 8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소문과는 달리 시가 3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나 서태지 건물이 평범하면 섭섭하겠죠. 겉모습만 봐도 억소리가 나는 서태지 주택은 내부 인테리어 비용만 10억 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살았던 평창동. 풍수 지리조차 범상치 않았는데요. 뒤에 산, 그 삼각형 산이 있고, 그 산이 또 밑으로 쭉 내려왔다 다시 위로 이렇게 그 산이 솟아 오르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졌기 때문에, 예, 풍수 용어상으로는 이걸 보고 비룡상천형이라고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살고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뜻하는 바 이런 거를 그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윤사마 배용준도 성북동에 고급 빌라를 구입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주택 구입 사실이 알려진 것과 동시에 결혼에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흘러나와 또한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배용준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하얀색 2층 집은 760제곱미터로 매입가가 5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배용준은 한창인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스타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이 계속 더 유입이 되고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도 하나의 그 자산 관리의 그 포트폴리오로서 실제적으로 뭐 금융상품 또한 부동산으로서 이런 자산 가치를 이제는 누리기 위해서 이제 사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스타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유명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2011년 이사를 준비 중인 또 다른 스타는 설경구 손유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스런 아이의 탄생과 함께 12월 초 청담동 소재의 30억 원대 신축 빌라를 계약했는데요. 한 30억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그뭐 프랜버시나 이런 게 있어서 반응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드러나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고급 빌라가 조금 가격이 좀 상승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뭐 주변에서 주민들이 동요나 뭐 그것 때문에 뭐 말들이 나오고 이런 건 없는데요. 한편 김태희의 빌라 구입설도 연일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지난 11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태희. 그러나 4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김태희는 지나친 노출이 부담이 된듯 빌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요, 막 가스피가 이사 온다고 막 떠돌고 막 그랬거든요, 소문이. 아무래도 사람 많아지지 않을까요, 또? 사람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곳에 위치한 집을 선택한 스타. 바로 월드스타 B입니다. B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펜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 66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니, 바닥 샀다는 얘기 들었어요.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펜트하우스는 98평형이며 매매가는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B의 이사 소식은 분양 초기부터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B의 모습을 본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B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함께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의 입주로 인해 조만간 동탄이 한국의 새로운 베버리힐즈로 떠오르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 이사를 준비하는 스타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할게요.